네, 고려 초에 왕건이 죽은 다음에 첫째 아들 세종이 왕위를 이었다. 이런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태조에서 장남이 그 왕위를 잇고 세종이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이 왕위를 잇고 여기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순조로운 왕위 계승이죠. 더군다나 세종은 뭐 다른 일이 아니라 병으로 죽었고 정종이 즉위할 때 고려사 기록을 보면 여러 신하가 왕으로 받들어서 즉위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커다란 충돌 없이 순조롭게 왕위가 계승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이 왕자의 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이 죽었을 때 세종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왜 아들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동생에게 이어졌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세종의 두 후원자가 있습니다. 박술희, 왕규. 이두 사람이 정종이 즉위할 무렵에 차례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죽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 300명 정도가 같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한 세력이 제거됐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뭔가 정치 세력 간에 다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 사료가 있습니다. 박수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박수경은 평주 사람이고 태조의 22번째 부인, 몽양원 부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조의 처부, 장인인데 이 사람의 고려사 열전을 보면 정종 즉위 초에 내난을 평정하는 데에도 공이 매우 많아 대광으로 승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내난. 내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에서 난리가 난 이런 어려움을 뜻하는 거거든요. 박수경이 정종 즉위 초에 평정한 내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겉으로 순조로워 보이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또 혼란스러움이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왕규의 난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왕규가 세종을 해치려 했다. 그 목적은 자기 외손자죠. 자기 딸이 태조의 부인이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광주원군을 그 다음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최승로가 압시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왕규가 세종을 해치려 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최승로의 이말 때문에 왕규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신뢰를 얻게 되는데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왕규가 세종을 죽이고 자기 외손자를 왕위에 앉히려고 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많은 그 아들들이 있는데 어떻게 왕규의 외손자가 물론 태조의 아들이긴 합니다만 왕위 될 자격, 후보가 될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역시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 가만히 보면 왕규가 뭘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을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왕규가 억울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정종이 조작한 것이다. 정종은 최후의 승리자거든요. 최후의 승리자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다. 또는 자기가 승리한 다음에 그 앞선 기록들을 전부 조작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정종이 서경에 있던 왕식년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박수리와 왕규를 차례로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설명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결과론일 뿐입니다. 이걸 증명해 줄수 있는 어떤 사료가 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 왕규일 수도 있고 정종일 수도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란이 한번 일어났고 이 반란의 과정을 뒤에 전부 덮어버렸고 덮어버렸다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고려 초에 이 시기의 사실을 기록한 고려사의 그 기사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는 거죠.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정도에서 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이 이야기는 그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종이죠. 정종이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정종은 태조의 둘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신명왕후 유씨, 충주 유씨를 외가로 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호족을 외가로 두고 있었던 거죠. 정종이 왕규를 제거할 때 보면 왕식념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왕식념은 태조 왕건의 사촌 동생이었고 일찌감치 서경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군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종의 요청으로 그 군대를 동원해서 개경으로 진군을 해왔는데, 이래서 왕식념을 서경 세력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틀리는 이야기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이후에 서경과 개경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 몇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최승로가 역시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일찍이 세종, 정종, 광종이 서로 계승하던 초기에, 그러니까 태조가 죽고 세종, 광종 세 형제가 왕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자의 난시기죠. 모든 일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양경의 문무관리들, 양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경과 서경이거든요. 개경과 서경의 문무관리들이 반이나 살상되었다. 게다가 정종이 왕이 된 다음에 서경 천도를 계획합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경으로 천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수상하죠. 마침 왕식념이 서경 세력인데 왕식념의 도움으로 왕이 된 정종이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한다? 이게 뭔가 계획된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개경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뒤에 보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걸 떠올리게 하는 장면인데, 고려사 기록은 개경 세력의 반대보다는 서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동원된 백성들의 원망으로 이 서경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역이 그치지 않았고 개경의 민호를 뽑아서 서경을 채웠으므로 개경 사람들한테 이제 서경으로 이사가서 거기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망이 들끓었다. 이러던 중에 정종이 병으로 죽어요. 왕이 된 지 4년 만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개경 사람들이 왕이 흥했다는 말이 들리자 역부들, 이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 기뻐 날뛰었다. 왕이 죽었는데 기뻐한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정종이 죽은 다음에, 광종이 즉위한 다음에는 서경천도가 더 이상 진척되지를 않습니다. 뭔가 정종이 서경과 관련이 있어 이런 느낌이 이제 아주 강하게 드는데 이것도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사 초기 기록을 보면은요, 1년에 기사가 한 개 있기도 하고 두 개 있기도 하고 이 정도가 있어요. 이 아주 작은 1년의 기록이 한 개, 두 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재구성을 하려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의심은 많이 들고, 자, 무리해서 의심을 풀려고 하기보다는 의심은 의심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죠. 뭔가 동원해서 억지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의문은 그냥 의문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또 옳은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종의 서경천도 운동, 이게 있었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종이 일찍 죽으면서 중단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왕이 문제의 그 광종이에요. 고려시대의 왕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왕이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그 사이에 충선왕, 이 정도 될까요? 한 5명 정도 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광종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실시가 아주
빠지지 않고 실려 있고 이것 때문에 시험 공부하면서 꼭 외워야 되는 왕이 광종이거든요. 그런데 광종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노비 안건법과 과거 제도가 너무 지나치게 정말 그것만 한 왕처럼 그것만 한 왕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광종의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